헌터 갤러웨이라는 모기지 브로커 회사의 베스트 서버브 인 브리즈번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업무 링크는 아래 걸어 놓았으니까 직접 참고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즈번의 지역들을 라이브, 워크, 플레이, 그러니까 생활, 직장, 여가, 유흥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개의 꼭지로 분류해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리스트업했습니다. 그중 1위부터 5위까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 꼭지에서는 투엉, 푸어파우, 타라진디, 마운트라반, 칸가루 포인트 순이고요. 직장은 브리즈번 시티, 노스레이크, 뉴스텟, 스프링필드 레이크, 패딩턴 순입니다. 여가 유흥은 사우스 브리즈번, 울릉가바, 켈빈 그로브, 브리즈번 시티, 포티튜드 밸리 뭐 이런 순이고요. 지도에 그 지역들을 찍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빨강색이 생활이고요. 직장이 파랑, 여가가 주황색입니다. 브리즈번 강줄기가 한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강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상위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높은 순위로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다만 마운트 그라바, 타라진디 등의 지역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좀 받아서 시티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순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노스레이크와 스프링필드는 위 지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있는데도 신규 직장 그리고 회사가 생기는 이슈로 인해서 직장 꼭지에서 상위로 랭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정도로 결론을 내자면은 시티 인근 그리고 강가 지역이 선호되는 것은 하나도 뭐 놀랍지 않은데 노스레이크하고 스프링필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정착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등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두 지역은 한번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꼭지별 베스트 지역 외에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지역은 그 아래에서 보이는 써니뱅크, 칼럼벨, 에인마일, 언더우드 등을 꼽을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는 그 굉장히 많은 한인 사업자들의 식당이나 마트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동네입니다. 브리즈번 동네 이름, 위치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